네, 중국의 호화 럭셔리 크루즈가 처음 제주를 찾았습니다. 중화권을 중심으로 국제선 항공편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중국 정부가 6년 5개월 만에 단체 관광을 허용한 후 해외 관광 시장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여객 터미널을 빠져나온 여행객들이 차례대로 버스에 오릅니다. 중국 국영기업 직원 700여 명으로 인센티브 관광을 위해 크루즈를 타고 제주를 찾았습니다. 지난 8월 중국발 크루즈 관광이 재개된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 럭셔리 크루즈가 제주에 들어왔습니다. 일반 크루즈 여행 상품 가격이 50만 원 수준인 반면 움직이는 특급 호텔로 불리는 럭셔리 크루즈는 6박 7일 기준 최소 700만 원에 달합니다. 크루즈 선 내에 수익 창출을 위한 면세점과 카지노가 없으며 기항지 여행 일정에 쇼핑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단체 관광으로 진행되는 기존 크루즈와 달리 주요 관광지 방문 외에는 고객 맞춤형 개별 여행으로 이뤄집니다. 럭셔리 크루즈 관광객들은 8시간가량 제주에 머물며 각자 취향에 따라 여행을 즐겼습니다. 기존 크루즈는요, 손님들이 내려와서 간단한 코스를 돌고 쇼핑 위주로 진행하는 단체고요. 저희 이 크루즈는요, 손님들이 즐기고 제주 문화를 알고 한국 문화를 알고 노 쇼핑하는 단체. 중화권을 중심으로 해외 하늘길도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국제선 항공편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노선은 지난 8월 6개 노선 주 77편에서 올해 동계 기간에는 10개 노선 주 90편으로 확대됩니다. 이달 들어선 사드 사태 이후 6년 10개월 만에 중국 단체 관광객을 태운 전세기가 제주를 찾기도 했습니다. 제주 관광 콘텐츠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보다 빠른 시기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될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올 들어 지난 8일까지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의 40% 수준인 58만여 명. 크루즈 기항이 잇따르고 있고 국제 노선도 점차 안정화되면서 외국인 관광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